네, 안녕하세요. 태알람 조이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능계 잦은머리 1절과 2절을 배워보셨고요. 이번 시간에는 능계 잦은머리 3절을 배우실 거예요. 네. 근데 3절 같은 경우는 총 9장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섯 번째 장단부터 아홉 번째 장단까지는 능계 잦은머리 1절에 두 번째 장단부터 여섯 번째 장단까지랑 똑같습니다. 네, 가락이 똑같아요. 네. 일단 한번 들어보실게요. 3절 배우실 거 아홉 번째 장단. 총 아홉 장단을 한번 구음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솔, 솔, 파, 미, 파, 미, 시. 솔, 파, 시. 솔, 파, 시. 솔, 파, 시. 솔, 파, 시, 도, 시. 솔, 파, 미, 파, 미, 시. 미. 파, 미, 파, 솔, 파, 미, 미. 파미시 도시 파시 파시 파미시 미 파미시. 그러면은 이제 분할해서 배워볼게요. 아, 그리고 제가 방금 또 영상 초입 부분에 다섯 번째 장단부터 아홉 번째 장단까지 똑같다고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부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3절 첫 장단, 3절 첫 장단이 능계 잦은머리 1절과 2절의 첫 장단이랑 똑같아요. 네, 보시면은 솔, 솔, 파, 미, 파, 미, 시. 이거는 1절에도 나오고 2절에도 나왔죠. 네, 1절 능계 잦은머리 1절, 2절, 3절의 첫 장단은 다 똑같습니다. 솔, 솔, 파, 미, 파, 미, 시. 이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운지하면서 구음 첫 장단만 해볼게요. 3절 첫 번째 장단 갑니다. 시작. 솔, 솔, 파, 미, 파, 미, 시. 풀어볼게요. 이 되겠죠? 그러면은 선생님들께서는 한번 제가 장구치는 구음, 장구와 구음에 맞춰서 선생님들께서 한번 연주해 보실게요. 3절 첫 번째 장단 갑니다. 하나, 둘, 시작! 솔, 솔, 파미, 파미, 시. 그렇습니다. 네, 그거예요. 그리고 능계 잦은머리 3절 두 번째 장단과 세 번째 장단은 이어지는 가락이기 때문에 이두 장단을 붙여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음 들어보세요. 구음 솔 파시 이거예요. 선생님들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능계 국거리를 강의를 영상을 찍을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검은 색깔 이제 암해태평소 악보를 가지고 계신 분 기준으로. 검은 색깔에서 빨간 색깔 글씨 갈 때는 입술을 쪼여주셔라. 평치 구간에서 역치 구간 갈 때도 입술을 쪼여주셔야 된다. 반대로 역치 구간에서 평치 구간 갈 때도 입술을 풀어주셔야 된다. 여기 같은 경우는 솔파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솔파 검은 색깔 글씨에서 시 가니까 입술을 쪼여주셔야겠죠. 만약에 입술 쪼이지 않고 그냥 불게 된다. 그러면은 맞는 음정은 옳게 된 정, 맞는 음정은 이 음정이 맞는 음정인데 입술을 쪼여주지 않으면 음정이 좀 낮아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술을 쪼여주셔야 되고요. 그럼 이제 운지하면서 구음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솔파시. 근데 이런 식으로 똑같은 음만 쭉 뻗는 가락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께서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양에서 경기도 안양에서 단체 수업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하냐면은 솔파시 셋넷 하나 둘셋 쉬고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합니다. 여기 이제 야매태평소 수업반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께도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할게요. 그러면 능계 잦은머리 3절 두 번째 장단과 세 번째 장단 다시 한번 운지하면서 구음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솔파시 셋넷 하나 둘셋 쉬고 그렇죠. 그러면 한번 제가 연주해 볼게요. 들어보세요. 한번 더 들어보세요.
이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장구 치면서 구음을 할 테니까 선생님들께서는 한번 태평소 연주를 하시거나 저와 함께 구음 가시는 걸로 해볼게요. 갑니다. 능기 사진몰이 3절 두 번째 세 번째 장단. 하나 둘 시작. 솔파시. 두번더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솔파시 셋넷 하나 둘셋 쉬고 한번더 해볼게요. 시작. 솔파시 셋넷 하나 둘셋 쉬고. 그렇죠? 입술이 조이는 것만 되면은, 입술을 조였다 풀었다만 되면 굉장히 쉬운 가락입니다. 그러면 능가사진몰이 3절의 네 번째 장단은 뭐냐? 들어보세요. 솔파시 솔파시. 두번 해볼게요. 들어보세요. 두번 더. 솔파시 솔파시. 한번 더. 솔파시 솔파시. 여기는 뭐냐면은 마찬가지로 두 번째 장단과 마찬가지로 솔파시 솔파시예요. 제가 입 손가락이 이게 제 손이 입술을 칠게요. 엄지는 아랫 입술이고 나머지 네 손가락은 위에 입술을 치면은 솔파시 조였다. 솔 풀면서 솔 내면서 솔파시. 다시 한번 솔파시 솔파시. 솔파 조였다 풀었다 조였다 솔파시 솔파시 이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연주를 해볼게요. 아, 구음 안 했구나. 보세요. 운전하면서 구음 안 했구나. 보세요. 솔파시, 솔파시. 한 번만 더. 솔파시, 솔파시. 이겁니다. 그럼 들어보세요. 이번에는 잘못된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까만 색깔 글씨에서 빨간 색깔 갈 때, 평치에서 역치 갈때 입술을 안 조였을 경우는 음정의 시의 높은 시, 빨간 색깔 시의 음정이 조금 낮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입술을 조여주시는 거고, 이번에는 반대로 검은 색깔에서 빨간 색깔 글씨 갈 때, 역평치에서 역치 갈때 입술을 잘 조여주셨어요. 하지만 빨간 색깔에서 검은 색깔 글씨 갈 때, 역치에서 평치 갈때 입술을 안 풀어주셨을 경우에는 풀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소리가 들리냐? 다시 한번. 솔파가 높게 들리죠? 네. 이렇기 때문에 입술을 조였다 풀었다, 조였다 풀었다. 검은 색깔에서 빨간색 글씨 할때 조이고, 빨간색에서 검은색 할때 입술을 풀고, 이걸 잘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한번. 한 번만 더 들어보세요. 3절, 능가 사진몰 3절 네 번째 장단 들어보세요. 이거고요. 그러면은 저는 장구 치면서 구음할게요. 샌들께서는 불어보세요. 두번 합니다. 두 번. 갑니다. 하나, 둘, 시작! 솔파시, 솔파시. 한번더 갑니다. 시작! 솔파시, 솔파시. 이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드디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번 수업의 초입부에 말씀드렸던 능기사진몰 3절 다섯 번째 장단이 왔습니다. 능기사진몰 3절의 다섯 번째 장단부터 아홉 번째 장단까지는 1절의 두 번째 장단부터 여섯 번째 장단까지는 똑같다고 말씀드린 적 있죠. 그러면 한번 3절 다섯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 총 다섯 장단 한번 장구 치면서 구경해 볼게요. 들어보세요. 하나, 둘, 시작! 솔파시, 도시, 솔파, 미, 파미, 시, 미. 파미, 파, 솔파,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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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미, 시. 도시, 파시, 파시, 파미, 시, 미. 미, 파미, 시. 한 번만 더 해볼게, 한번 더, 한번 더. 시작! 솔파시, 도시, 솔파, 미, 파미, 시, 미. 파미, 파, 솔파, 미, 미. 파미시 도시 파시 파시 파미시 미 파미시가 됩니다. 그럼 한번 운지하면서 구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만 갈게요. 했던 거니까 갑니다. 하나 둘 시작. 솔 파시 도시 솔 파미 파미시 미
파미 파솔 파미 미미 파미시 도시 파시 파시 파미시 미미 파미시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저는 장구를 치면서 구매해 볼 테니까 선생님들께서 한번 태평소 연주하시거나 저와 함께 구매해 볼게요. 냉기 잦은 머리 3절 다섯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 갑니다. 하나, 둘, 시작! 솔파시도시 솔파미파미시미 파미파솔파미미 파미시 도시파시파시 파미시미 파미시 그렇죠. 그러면 오늘을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해서, 능계 잦은 머리 3절, 처음부터 9번 장단까지 배워봤는데요. 구음을 해볼게요. 네, 장구 치면서 구음 해볼 건데, 두번 해볼 거예요. 처음은 엇박인 부분에서 쿵! 그리고 쉬는 부분에서는 쉬고! 라는 표현을 해서 하고, 두 번째는 그런 거 없이 한번 구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쿵과 쉬고, 있는 구음 먼저 해볼게요. 갑니다. 하나, 둘, 3절. 하나, 둘, 시작! 솔파.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가볼게요. 죄송해요. 갑니다. 한번 더. 하나, 둘, 시작! 솔, 솔파, 미파미, 쉬쉬고, 솔파, 시, 세, 네. 하나, 둘, 셋, 쉬고, 솔파, 시, 솔파, 시. 솔파시도시 솔파미파미시 미시고 쿵파미 파솔파미미 미파미 쉬시고 도시파시파시 쿵파미시 미시고 쉬고 미파미 쉬시고 이번에는 쿵과 쉬고 없는 구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3절이요. 하나 둘 시작 솔 솔파미파미시 솔파시 쉬고 솔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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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솔파미파미시 미 파미 파솔파미 미 파미시 도시 파시 파시 파미시 미 파미시 그러면은 3절 운지하면서 구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 시작 솔, 솔, 파, 미, 파, 미, 시. 솔, 파, 시. 네. 하나, 둘, 셋, 쉬고. 솔, 파, 시. 솔, 파, 시. 솔, 파, 시, 도, 시. 솔, 파, 미, 파, 미, 시. 미. 파, 미, 파, 솔, 파, 미. 미, 미, 파, 미, 시. 도, 시, 파, 시, 파, 시. 파, 미, 시. 미. 미, 파, 미, 시. 그럼 한번 불어볼게요. 그럼 3절 불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되겠죠. 그러면은 제가 장구 치면서 구음 해볼 테니까 선생님들께서는 한번 저와 함께 구음하시거나 태평소 연주 해보세요. 3절 통째로 갑니다. 3절 갑니다. 하나, 둘, 시작! 솔, 솔, 파, 미, 파, 미, 시. 솔, 파, 시, 셈, 네. 하나, 둘, 셋, 쉬고. 솔, 파, 시, 솔, 파, 시. 솔파시도시 솔파미파미시미 파미파솔파미미미 파미시 도시파시파시 파미시미 파미시 네 이렇게 해서 능기 잦은 머리 3절 총 9장단을 배워봤고요. 저희가 이제 한 강의가 마무리될 때마다 하는 게 있죠.
네. 오늘은 아홉 장단을 배웠으니까, 링겔 자진머리 아홉 장단을 배웠으니까, 제가 장구로 자진머리 장단을 총 10장단을 쳐볼 거예요. 첫 장단은 예비방으로 들으시고, 예비장단 들으시고, 두 번째 장단부터 나오시면 됩니다. 악기 준비하시고요. 불어보세요. 갑니다. 두번 장단부터 나오세요. 두번 장단부터. 갑니다. 이렇게 해서 능계 자진머리 3절 총 9장단을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알람 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